생활 화물을 어떻게 기존에 있는 화물 시장에서 뛰어내는 것이냐, 다 묶여 있는 운수 사업인데 어떻게 갈 것이냐. 자, 이런 이슈가 자꾸 나오고 왜 별도의 법을 가져갈지는 또 별도의 법이거나 어떻게든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니즈가 문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추진병을 좀 살펴보면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 발달이 굉장히 하면서 원래 모든 소비자들은 개별의 각자 가지고 있는 요구를, 니즈를 상품의 제품의 생산부터 서비스를 받는 체계까지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즉 제가 화물 시장의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출장 가면서 제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알바의 기회가 있다면 모든 니즈는 이 정보와 디지털 모바일 기술이 지금의 신산업 부분을 굉장히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물류산업이 전통 물류산업에 있어서 수출입 지원 또는 제조업, 유통업의 지원이라면 지금은 낯섬의 끝단에서 내수시장이 커지면서 국민의 소비력을 최전선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와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기업 물류를 살펴봤을 때 07년부터 18년까지의 역평균 증가율이 1.8% 정도 보입니다. 물론 16년 이후에 한진 물류, 지금 미중 무역협상, 한일 수출 규제 등등으로 인해서 점점 16년, 15년부터 지금까지의 KTDB 상행 놓다 보면 인터내셔널 물류가 조금 약진하는 것에 도메스틱의 안정적 톤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일반 화물이 거의 절대적 톤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정화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생활 물류는 그 대신에 07년부터 18년까지 2.1조에서 5.9조 원을 약 9.8%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되는 시장이다. 이 택배 시장 현황에 있어서는 이용 횟수나 이런 것은 이미 2005년부터 18년까지 11.7% 증가한 형태고요. 다만 택배 박스당 평균 단가가 2.2% 하락하고 있는 상태죠. 이 제도적 기반이 좀 없죠. 일단 택배 같은 경우 화물자동차법상에서 97년 이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전에는 소형화물하고 허화물, 일반 운송화물, 노선화물을 두는 것 자체가 어차피 택배 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규제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97년에 통합하는 형태로 가져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포인트 투 포인트 가는 것과 그리고 화물 시장 자체의 시장 진입 규제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에서의 수요를 감당하거나 변화, 즉 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틀린다는 이슈 자체 내에서 소형 화물에 대한 것을 따로 뽑아낼 필요가 있다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화가 지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금 두 군데 택배도 그렇고 이륜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 체계가 아시다시피 국민과 직접적으로 붙은 서비스란 말입니다. 화물에 대한 안전상태도 굉장히 늘어나는 물량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종사자들이 다니면서 생긴 사회현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높은 게 교통사고죠. 이 소형화물이나 화물운송에서의 산재율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는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보인다고 보이고요. 이미 뭐 보셨지만 업종을 신설하고 제도 개선할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 발의가 됐고 두 번째는 식산업 육성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의 이륜차나 이런 부분은 지금 3PL 업체가 갖고 있는 혜택도 못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에 안 들어와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같이 만들어보자는 부분에 육성제도 기반 마련을 하고 IoT는 정보화를 전공했는데 물류를 모르세요. 들어오셔서 굉장히 법적 갈등이 엄청 심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인력 양성이 굉장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부피, 거리 등을 고려한 뭐 택배 요금이나 퀵서비스 요금 체계 개선 및 운임 구조 투명화, 공유 경제에는 공정 거래가 반드시 붙어야 혁신 성장과 호용 성장이라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임 구조 투명화,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서 선배상의 책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송장필기, 전장 운송장 등 표준화 방안 마련을 통해서 인력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하여 기존 일반 식물 시장과의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필요가 있고요. 소화물이나 배달 물류, 음식 물류나
채널분류라는 틀로 산업의 측면에서 별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뭔가 정비를 시도해 간다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빨리 좀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서 적극적으로 뭔가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 이 법을 저희게 생활특별소멸은 인증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인증의 다른 말은 또 다른 규제가 설정이 된다는 말이고 그치 배달대행이나 배달시장에 있어서 배달행 쪽에 노조가 두 개가 만들어졌고 플랫폼 노동으로 통칭이 되던 어떤 방식으로 통칭이 되던 이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노사, 혹은 기업과 종사자 간의 문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적 근거가 잘 마련이 돼주면 어쨌든 그 틀 내에서 새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종사자 쪽에 계신 분들께서도 저희 스타트업들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기존의 음성화된 시장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먼저 서로 협력해야 되는 카운터 파트너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고 같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사자 부분이나 등등의 것들을 잘 마련해 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페이지 18이겠습니다. 택배, 배달 등 필요 같은 유형의 물류증을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생활물류의 범주에 택배, 배달 등 필요 함께 포함시켰습니다만 상비업종은 차이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비업종의 차이는 같은 소형 경영의 화물지라도 택배에서 취급하는 것과 배달 대행이나 필요에서 취급하는 것은 무게, 부피 차이가 있고 그 배송 거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배송 소요 시간에도 차이가 있고 이내 배송 요금 난이도가 다릅니다. 피고의 경우는 공유 플랫폼을 사용하여 배송 요금을 하지만 주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라이더는 라이더대로 상호 연계 없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양한 경쟁에 참여하여 배송 요금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송 사업부는 배송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업체에 등록하기는 하지만 택배나 배달 대행의 경우에서처럼 한 개의 업체의 운송 물건만을 배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송 계약 근로관계 측면에서 적용되는 법률 관계가 상이합니다. 이 택배 노동자의 처지는 매우 열악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선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지입니다. 이로부터 근로기준법, 노조법, 사회보장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노조법과 사회보장 관련 제도는 정부의 노력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용자의 회피로 인해 실제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법의 구제로 인해 중간 하청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원청의 책임 회피에 노출되어 있고 대리점과의 노예 계약이 오히려 정상적 현상으로 현장에는 왜곡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당 수수료를 받은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의 전압과 경쟁, 화주들의 경쟁에 수입이 하락하고 노동강도와 노동시간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서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최소한의 휴식, 안전, 고용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되어 택배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현재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택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택배용 대자 번호판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대자 번호판 공급 조건을 주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지금 정부에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택배 관련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소화물 배송업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해서 빠른 배달, 안전하지 않은 배달 같은 것은 우리가 자유 경쟁으로 놓으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빨리 배달해라, 원가를 절감해라 이런 기업이 더 커나가게 될 우려가 있다. 잘하는 기업이 안전하게 하는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잘하는 기업에게 인증제를 줄 수 있도록 인증제를 마련을 하는 것을 골자로